사촌 누나가 건축학과였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건축학과 괜찮아? 이러니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누나 뭐 진짜 좋으면 어쩔 수 없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을 연재하고 계시는 웹툰 작가 키몽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키몽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하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웹툰 작가로서 다음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이라는 생활툰을 연재를 하고 있는 키몽이라고 합니다. 키몽님 그 웹툰이 사실 요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아, 네. 요게 첫 번째였죠? 네. 그첫 번째 작품은 키몽툰이라고 해서 아재 개그를 소재로 한 스낵 웹툰으로 연재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래전래 전래동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환경 관련된 브랜드 웹툰이었어요. 그래서 환경 보호하자라는 내용의 8편의 짧은 브랜드 웹툰을 연재를 했고 지금은 생활툰으로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카오에서 이모티콘 검색을 해보시면은 키몽님이 만든 아재 개그 이모티콘이 몇 개가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웹툰 연재를 하기 전에 처음으로 제가 건축 외에 다른 수익 창출을 한 그런 작업이 바로 이모티콘인데요. 동물 짤방 세트라고 시리즈명이 있고 관련 시리즈로 한 6개, 7개 정도의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몽님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아, 저희는 그 페이스북 통해서 만났죠? 네, 맞아요. 네, 페이스북에 제가 학생 시절부터 종종 건축 관련된 만화를 그려서 올렸어요. 근데 그때 건축 감리 정책에 관한 만화를 제가 올렸었는데 그 만화를 보고 이제 한기준 대표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직접 만나면서 친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키몽님이 저하고 동갑이시죠? 아, 맞습니다. 89 동갑. 네, 89년생 뱀띠입니다. 근데 저는 키몽툰 시절부터 봤었는데, 키몽이 호구로운 생활이 완전 일상 유머로 넘어오면서, 이쪽 웹툰이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약간 취향이 가스파드 만화하고, 그 조석, 마음의 소리 그런 취향인데, 약간 그런 거에다가 약간의 귀여움을 섞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일상툰 작가 중에 남자 일상툰 작가가 사실 좀 적어요. 그래서 가스파드님이 되게 자주 회자되는 것도 그런 남자들끼리의 어떤 좀 바보 같은 우정?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만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웹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학과 관련된 내용도 종종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공자분들은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키몽님이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웹툰 작가를 결심하시고 웹툰 작가의 길로 오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웹툰 작가가 돼야지 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공책에 만화 그리고 이야기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정말 틈틈이 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만화가 돈 벌기 힘들고 너무 이제 고생길이 열린다라는 이미지가 많아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과로 전향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래도 뭐 창작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건축학과를 왔거든요. 그래서 건축학과에서도 사실 건축과가 꿈이었어요. 건축과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거의 5년 동안을 건축에 힘을 써왔고 그러면서 틈틈이 만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틈틈이 그냥 창작 욕구 해소용으로. 건축은 너무 이제 호흡이 긴 창작이잖아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뭐 도면 조금 오차나면은 다시 다 수정해야 하고. 근데 웹툰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그래서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SNS 상에서 팔로워가 늘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기가 돼서 나중에 PD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웹툰 작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을 먼저 시작을 하셨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거의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페이스북에서 아재 개그 만화 이런 거 많이 올리면서 사람들이 팔로워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알파카 파카라고 해서 알파카 파카 말장난 뭐 이런 걸로 팔로워를 모으고 그러다가 이제 웹툰 작가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그 참고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홍글리 8919 이게 이제 작가님의 본명인 홍자에다가 러블리의 LY를 붙인 건가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게 그 초등학교 때 만든 아이디인데 그냥 저희 누나가 알려줬어요. 홍글리라고 약간 별명처럼 누나가 항상 불렀는데 홍글리랑 이제 89년생 11월 19일인데 맥락이 좀 없어요. 11월 19일인데 그냥 1이 3개니까 1두 개를 지웠어요. 초등학교 때 맥락 없이 지은 아이디고요.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팔로워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 네. 19,000명이었어요. 제가 한창 볼 때가. 아, 근데 그렇구나. 네. 거의 두 배가 됐네요.
아, 그쵸. 이게 그 말씀하신 유튜브도 그렇지만 한번 뭔가 빵 터지는 콘텐츠가 생기면은 그 뒤로 상승폭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 한 8,000명 정도에서 잔잔하게 있다가 아재 개그 만화를 다시금 올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인스타그램은 좀 귀여운 그림체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뭐 영국에서 지냈던 썰들 막 이런 썰 만화 같은 거 올리면서 또 팔로워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군대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요거 DMZ 요거.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게 DMZ 생활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불가능한 경험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수색대에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았었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DMZ 안에서 뭐 워낙에 뭐 보급이라던 게 막 외진 곳이라서 힘들었는데 웹툰 그리면서 약간 드디어 보상을 받은 그런 느낌이죠. 네. 최근에는 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아 맞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을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콘텐츠 쪽으로도 뭔가 창작 많이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키몽의 리뷰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올리고 있고 목표로는 이제 건축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재밌게 웹툰 작가라는 직업의 시각에서 혹은 웹툰 작가의 능력으로 그런 걸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랜선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글맵이랑 구글어스 통해서 해외여행 둘러보듯이 구경하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건축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뭐 그런 거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 키몽님이 라이브 방송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독해놓으면은 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놨는데 해놓은 거죠 이게? 아니구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놓을 건데 라이브 뜨면 항상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보거든요. 새벽에 특히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작업하거나 이럴 때 옆에 그냥 켜놓거든요. 저는. 네,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키몽님 여기 작업실 나중에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기 보시면 귀여운 장난감들도 되게 많고 이것도 언제 한번 키몽님 유튜브 통해서 공개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이거 콘텐츠 만들어야겠다. 이거 YG건축 장윤철 소장님인가? 어? 그분이 만드신 뭔지 알아요. 빼빼장이에요. 아 맞네. 그때 기증해 주셨어요. 기증. 오 진짜요? 네. 왜냐면 그분이랑도 그 건축 관련된 웹툰 그리다가 좀 인연이 있었거든요. 짱이다. 가라지 가게가 그때는 초창기였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웹툰 작가로 생활하시지만은 건축학과 졸업하고 이제 다른 길로 전향하려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런 질문을 준비했어요. 웹툰 작가로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웹툰 작가가 되었을 때 걱정되었던 점 그리고 이런 게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건축학과가 가벼운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잖아요. 그리고 5년제인 곳도 많고 그래서 저도 5년 동안 사실 시간의 대부분을 건축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웹툰 작가라는 직업 안에는 진짜 전공으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고 나와서 웹툰 관련 학과 나온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그림 실력으로 혹은 내가 가진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그런 전공자들과 같은 라인에서 웹툰을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억나는 게 처음 웹툰 연재하던 날이 생각나요. 처음 웹툰 연재하던 날에 웹툰 그림 자체도 막 엄청 디테일한 그림이라기보다 귀여운 그림이고 내가 하는 개그가 사람들이 재밌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업로드가 밤 12시에 됐어요. 댓글을 계속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댓글 모니터링을 하는데 악플 같은 게 그때 하나 달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새벽 2시에 PD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그때도 PD님한테 큰일 났어요. 지금 댓글이 달려서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PD님이 그때 말하셨죠. 그런 댓글은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로는 좀 의연하게 혹시라도 악플이 달려도 그렇게 막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의외로 건축을 하면서 배웠던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소재를 정리하고 취하는 방식 사실 건축학과에서 사이트 조사하고 뭐 그리고 교수님을 설득해가는 그런 논리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게 4년차 웹툰 작가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웹툰 작가들은 소재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일상툰 특히 일상툰 소재가 다 비슷비슷해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 건축학과 다니고 다른 일을 했던 게 더 무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축 얘기나 뭐 이런 거 풀거리가 많이 남아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학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게임 만들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뭐 조립하기, 뭐 프라모델 조립 이런 것부터 되게 재밌어 했는데 아 참고로 전공하니까 프라모델 조립 재미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과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과 중에서 그런 뭔가 창작할 수 있는 학과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막상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 내가 과학이랑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과를 간 건데 막상 이제 전공 선택할 때는 창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학과가 있다. 사촌 누나가 건축학과였어요. 누나한테 누나 건축학과 괜찮아? 이러니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누나 뭐 진짜 좋으면 어쩔 수 없지 아무튼 그래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건축학과를 왔죠. 그 사촌 누나분은 잘 하고 계세요? 아 사촌 누나분은 그때 DMP 취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호주 가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호구 팩토리 연결된 링크예요? 어 아니네? 어 뭐지? 아 이거는 이제 링크 다 모아놓는 사이트인데 와 네. 이거 괜찮아요. 인스타그램 할 때 링크를 너무 많이 걸고 싶으니까 그냥 아 이거 좋다. 나 옛날에 이거 찾았었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로 통계도 볼 수 있어요. 클릭 몇 번 했는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관련한 작업들 팔아먹을 것들 다 여기다가 붙여놨죠. 아 그러네요. 이모티콘도 쭉 있고 그쵸.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 호구팩토리 아직도 운영하고 계세요? 맞아요. 호구팩토리 게임. 이 호구팩토리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클리커 게임이고요. 공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확장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호구팩토리라는 게임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고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게임 개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게임 개발은 이제 SNS 통해서 알게 된 그 1인 개발자님 순순 씨라고 있어요. 순순 씨라는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웹툰 팬이기도 하시고 같이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셔서 이제 게임을 두 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재 그림 퀴즈라고 해서 그 말장난 그림 퀴즈 맞추는 게임을 하고 두 번째로 만든 게 이게 호구 팩토리죠. 이게 아재 그림 퀴즈.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약간 말장난 퀴즈를 푸는 게임이고요. 단어 맞추기 쉬운 것부터 해서 뭐 이게 나 다 알았었는데 네. 무슨 칸데? 메탈리카. 아니요 머리카락. 머리 자동차가 락을 하고 있죠. 내가 알았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게임도 뭐 두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맞아. 이분 제가 개발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고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분도 약간 창작력이 굉장히 강하셔서 사실 게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직접 액정 타블렛 개조해서 만들거나 애플펜 충전기 막 이런 거 만들고 이분도 이제 그 공학도시거든요. 기계공학이었나? 뭐 기계공학 나오신 분인데 네, 창작을 계속 하고 계시죠. 아, 여기에 링크가 다 있네요. 이것도 좀 공유를 해야겠네요. 네, 여기에 이모티콘, 책, 게임,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걸어놨죠. 책은 어디 있어요? 책은 요거 이모티콘. 아 이거 나왔구나. 아 맞아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자극적인 제목이죠. 이모티콘으로 회사를 탈출한 키몽. 약간 그 출판부의 제안으로 만든 제목인데요. 아무튼 이모티콘으로 부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드로잉보다는 기획 위주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몽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웹툰 작가도 있고 동시에 유튜브와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카톡 이모티콘은 물론이고 게임과 그리고 책까지 만드신 거네요. 그쵸. 뭐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한 번씩 맛보기로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창작자들은 사실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하는 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씩은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4년 차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번씩 해봤고 그 중에 뭐 대박난 건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키몽님의 인생관이 저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대화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도해보는 건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뭐 웹툰 작가가 꾸민 친구들뿐만 아니라 뭔가 다양한 뭐 부업이라면 부업이고 뭐 다양한 부캐를 키우고 싶은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잘리면 뭔가 나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능력이 박탈당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개인 PR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본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거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운영해 보는 게 사실은 되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이제 직업을 얻게 됐기도 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많은 콘텐츠들을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였으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건축학과 학생 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점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디자인 관련된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뭐 색감에 대한 공부라던가 아니면은 레이아웃에 대한 공부, 비례에 대한 공부, 그리고 툴적으로 뭐 포토샵을 다루는 거. 지금도 뭐 저는 포토샵으로 웹툰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업도 사실은 웹툰 쪽에서 되게 많이 써요. 배경을 스케치업으로 요즘은 다 하는 추세라서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런 툴적인 부분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구성하는 방법, 이게 아마 건축학도 학생분이시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화랑 건축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시나리오를 맞아. 짜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뭔가 세밀하게 뭔가 넣을 부분 넣고 뺄 부분 빼고 그게 사실 도면을 짜고 도면 안에서 넣을 부분 넣고 뺄 부분 빼고 이 작업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르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10컷이면 10컷 아니면 40컷이면 40컷 그 안에 내가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내용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짜서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게 사실 건축학과에서 배운 정말 큰 능력이죠. 스토리텔링 능력. 네. 그러면 이번에 건축학과 들어오는 신입생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라든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신입생 분들 이면 사실 건축을 진짜 직업으로 꿈꾸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내 길이 이게 맞나? 약간 두려워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모두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꾸준히 갖고 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3D 모델링을 잘한다면은 뭐 그 모델링을 이제 사람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본다든지 그게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하면 늦거든요. 왜냐면 그게 바로 직업으로 변경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그걸 기록하고 뭔가 아카이빙 해놓는 작업들을 틈틈이 해놓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만화였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C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건축 관련된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채널을 꾸준히 운영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 건축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한 신념이 있고 건축에 대한 꿈이 있는 친구들은 물론 그 길을 잘 나아갈 거라고 믿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학과라는 그 전공에 얽매 이지 않아도 그 과 안에서 배운 것들을 쓸 수 있는 구멍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5년 동안 내 모든 시간을 건축에 쏟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직업 안에서 그게 정말 시너지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직업을 더 돋보일 수 있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뭐 3, 4년 동안 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전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뭐 도전을 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 작가분이시라서 그런지 아니면 라이브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TMI과라서 말이 너무 길어요. 좋은 거예요. 이게 편집할 것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지루한 부분 잘라주세요.
아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